우비만 입으면 얼음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가만히 있고. 왜 얼음이 될까요? 스트레스 받고 어색해서. 안녕하세요, 설친이 여러분. 오늘도 여러분들의 짧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사실 근데 그거 아세요? 비 올 때 우산 잘 쓰고 다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? 아 진짜 웃겼던 게 미국에 잠깐 이제 연수하러 갔을 때 저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. 근데 뭐 사실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느꼈어요. 어디를 가든 한국인이 현명하다. 제가 예전에 해외에 바닷가에 갔을 때도 한국 사람만 래시가드를 입고 있길래 혼자 막 이래가지고 래시가드 벗고 막 수영하고 놀았다가 화상 입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었거든요. 그래서 한국인들이 현명하다 이걸 느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이유랑 비슷하겠죠. 우선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거고요. 축축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그리고 이 체온을 뺏기게 되면서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물론 비에 젖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아이와 그냥 비에 젖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이들 이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은 비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? 오자마자 빨리 씻고 말리고 뭐 옷도 갈아입고 하지만 강아지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 또 이중모인 아이들은 뒤에 축축해지면 그 안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랄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피부병이나 이런 데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? 그렇기 때문에 비에 맞았다라고 한다면 집에 와서 잘 말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게 또 조금 많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계시는데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이에요. 강아지는 좀 중성에 더 가까운 약간의 약염기성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비는 대부분 좀 어떻죠? 산성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아무래도 강아지들의 피부가 사람보다 약하고 pH도 다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.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비 오고 나서 차 상태 한번 보시면 아시죠? 그냥 비가 아니라 정말 미세먼지와 이런 덩어리들 있기 때문에 뭐 아토피나 피부가 약한 친구들한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물티슈로라도 잘 해주세요. 애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좀 비 맞아도 괜찮은 아이들이 있고 비 조금 맞고 막 감기 쉽게 걸리고 막 피부에도 문제 생기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씻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요즘 강아지들 우비도 있죠. 특히 이제 실외 배변하는 친구들은 우비 입히고 밖에 나가서 비가 와도 좀 산책하면서 배변 배뇨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비만 입으면 얼음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가만히 있고. 왜 얼음이 될까요? 스트레스 받고 어색해서. 근데 이건 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꾸 비 올 때만 입히려고 하니까 그래요. 매일매일 한 번씩 우비 입히고 간식 툭툭툭 던져주고 한 5분 정도 그냥 두세요.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다. 막 이거 먹어 이거 이렇게 해봐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냥 우린 기회를 주고 지가 알아서 이겨내게 하세요. 안 먹는다? 간식 다 회수하고 우비 벗겨주세요. 하루에 3분에서 5분씩만 이렇게 쭉 해보세요.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 2주 안에 우비 입고 걷기 시작합니다. 너무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. 꾸준히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야외 배변 배뇨하는 아이들 산책할 때 예측 가능성과 루틴을 만들어주세요. 보통 이제 나가자마자 중구난방하는 게 아니라 동선 코스를 만들어 놓고 아 여기서 배변 배뇨를 시켜야지 라고 해서 거기서 다 싸면 다시 산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규칙성,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면 비 올 때 우리 빨리 하고 들어가고 싶잖아요. 그러면 그 공간으로 가서 빨리 싸게 하고 들어오는 거.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평소에 우리 화장실 산책을 할 때 또 좀 쌌다고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.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. 끝까지 안 싸요. 자기가 즐거울 때까지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싸는 경우들이 있어요. 왜? 자꾸 보호자들이 이거 싸면 집에 들어가니까. 그래서 꼭 똥 쌌다고 오줌 쌌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. 특수한 상황에서 이걸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나서도 산책을 조금 하고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올해는 예년보다 비가 더 조금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해요. 지금부터 뭐 우비나 이런 것도 연습을 시켜주시고요. 비가 오는 날은 저희 놀러플레이와 함께 보호자님도 재밌고 강아지도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